개나리 설치기 화사한 밤에 보내드리는 백분 쇼. 오늘은 패티김이 준비한 사랑과 우정의 노래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때 곁에 잠들고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오셔서 더욱더 저의 오늘 100분 쇼를 흥을 많이 돋구게 된 것 같습니다. KBS 시청자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생방송이란 하도 힘이 들고 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생방송을 하는 것이 또 생동감이 있다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100분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면서 다음 곡은 조회가 요즘 즐겨서 부르는 외국 곡 중에 한 곡, 뮤지컬 중에서의 주제가입니다. 추억, 메모리 보내드리죠.
has begun.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처음으로 느낀 사랑이요 마음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 영원하리 Then you might as well take the sun away or the birds that flew in the summer sky when our love was new and our hearts were high and the day was young and the night was long and the moon stood still For the nightbird song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feelings, feelings like I've never lost you, and feelings like I'll never have you. Again in my heart. Sara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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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ng, oh, oh, sarang.
네, 감사합니다. Feelings 하고 If You Go Away 하고 아 열창이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필요, 필요한가요? 네, 네,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리 하실래요? 네. 네. 야, 근데 그 어쩌면 그 노래하시는 그 목소리, 그 장법 그리고 그 풍부한 성량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름이 없으십니까? 네. 전혀 다름이 없어야죠. 아니 근데 그것 그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임성훈 씨가요 지금 네. 목소리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얼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참 그 말씀 지금 잘 꺼냈어요. 잘한 그러지 거죠. 않아도요.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야말로 언제적 패티 김인데 지금 네. 제가 네. 올해 26년째 26년째 네. 노래한 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네. 아 그런 팬들께서 특히 그 부인들 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어떤 무슨 비결이냐, 네. 왜 이렇게 늦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요즘 말이죠. 사실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방법을 방법 좀, 네. 아니 방법이 아니라 내가 비결 아니 그거 아니야.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네. 답답증을 네.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아주 그 외국에서 네. 기가 막히게 기술이 좋은 데서 정형을 하고 왔다. 지금 또 그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카메라는 그냥 팟 바짝 제 얼굴에다 좀 갖다 대세요. 바짝. 어, 기가 막히게 아, 좋은 바짝. 기술로 정형을 네, 안 했습니다. 지금 바짝 왔어요. 예. 네. 근데 네.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저 운동 많이 해요. 운동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노래하실 때 이 일하실 때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분을 다 하고 네. 그런 것이 바로 그 비결이죠. 그렇겠죠. 그러고도 우선은 하여튼 이 피부라는 것은 네.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용실 사실... 같은 거를 안 하세요? 그런 미용식. 네, 그런 건 이거 안 해요. 이거 먹으면은 이뻐지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요. 네. 네. 수면을 많이 네. 섭취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술, 담배는 전혀 안 하니까 역시 네. 그런 네. 것이 어느 정도의 그렇죠. 그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있자. 네. 오늘 그저 패드림 씨 모시고서 특별 무슨 미용 강좌 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요. 이번에 또 이 신곡 발표하셨죠? 네. 어떤 노래들을 발표하셨어요? 지금 신곡의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그 타이틀곡이 될 사랑은 생명의 꽃 그리고 밤에 쓴 네. 편지가 네. 취입이 끝났어요. 벌써 그래서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곡들 준비 중에 있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100번 쇼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좀 저의 신곡을 소개해드릴까 하죠. 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찬 박수로 이번에 그러면 발표하신 그 신곡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죠. 네. 고독이 숨이는
고요히 잠든 곳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는데 그대 가슴에 기대어 가만히 듣는 순간 사랑의 기쁨이 넘치네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요 그대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희망을 주지만 미움은 고통뿐이라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들을 것도 없어요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신곡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네? 아,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이번에는 좀 옛날 노래를 몇 곡 골라봤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한 15년 전부터 한 10년 전 또 3년 전 이렇게 노래 제가 그동안에 쭉 좀 부르고 싶었던 곡들입니다 우선 1968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이봉조 씨와 정훈이 양 두 콤비가 불러서 아, 국제가요대에서도 그 상을 받았고 또 여러분의 많은 그 애창곡으로 불리웠던 안개 오랜만에 불러보고 싶습니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박수 좀 조금 더 열광적으로 치셔도 좋죠. 예? 좀 저 흥을 좀 더 북돋아 주셔야죠. 제가 디너쇼나 리사이틀이나 이런 저 공연을 하실 때 언제나 그 객석에 계신 팬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박수에 인색하십니까 하는 얘기. 좀 막 이렇게 주셔야지 저도 흥이 나서 더 잘하죠. 저뿐이 아니라 모든 가수가 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특히 이 곡을 그 좋아했던 이유는 그 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곡도 아주 그 아름다우면서도 또 정열적이고 말이죠.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이런 좋은 그 시가 요즘의 그 가요 곡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도 유감스럽게. 다음 곡은 약간의 그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이 곡 역시 제 후배 가수 김주자 양이 불러서 정말 크게 히트됐던 곡인데 신중영 씨가 오래전에 이 곡을 제가 불렀으면 하고 그 청해 오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제가 그 곡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 후로 쭉 제가 이 곡을 굉장히 그 애창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가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님은 먼 곳에 보내드리죠.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곡 그냥 전주 계속해서 나가주세요. 이 선생님, 이 곡 역시 제가 꼭 한번 부르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아, 약 한 4, 5년 전쯤 됐을까, 아니면 한 3, 4년 전에 그 테레비 드라마 주제가로 요즘 여러분들의 그 열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조용필 씨가 부른 꽃바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따스한 꽃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둠 속에 헤매이던 외로운 등불이요, 안개 속을 헤매는 희미한 추억이요. 사랑은 바보야, 사랑은 바보야, 사랑은 철부지, 사랑은 철부지. 찬란한 태양처럼 따스한 꽃바람도 어디선가 불어오니, 상처 입은 마음은 허공에 날리우고, 사랑하는 마음은 햇살에 물들이라. 사랑은 바보야, 사랑은 바보야, 사랑은 철부지, 사랑은 철부지. 그 사람 이름은 꽃바람, 그 사람 이름은 꽃바람. 이제는 만요, 이제는 만요,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패트김의 83년의 히트곡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 작사 작곡, 미워할 수 없는 너. 얼마나 그려봤나
얼마나 기다렸나 얼마나 외로웠나 기나긴 세월 이 마음 가득한 당신이기에 영원할 수 없는 당신이기에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기에 사랑하리 생각했나 얼마나 사모했나 얼마나 행복했나 사랑했기에 얼마나 그려봤나 얼마나 기다렸나 얼마나 외로웠나 기나긴 세월 이 마음 가득한 당신이기에 영원할 수 없는 당신이기에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기에 사랑하리 이 노래 역시 김준 작사 작곡입니다. 나 이제 여기에 내 너를 떠나 낯설은 그곳에 외로웠던 나날들 내 너를 떠나 차디찬 그곳에 울고 웃던 나날들 나만의 행복 가득히 안고서 노래하던 그 시절 흐르는 세월 추억을 싣고서 나 이제 여기에 꿈꾸는 사계절 아름다운 사랑 그대와 다정히 나 여기 살리라 오색빛 찬란한
가득히 안고서 노래하던 그 시절 흐르는 세월 추억을 싣고서 나 이제 여기에 꿈꾸는 사계절 아름다운 사랑 그대와 다정히 나 여기 살리라 오색빛 찬란한 자연을 누리며 나 이제 여기에 그대와 다정히 나 여기 살리라 오색빛 찬란한 자연을 누리며 나 이제 여기에 영원히 살리라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들려드렸던 노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곡에다가 또 작년에 초에 발표하셨던 네, 그런 노래들이었었죠. 네. 저는 이렇게 감기만 조금 걸려도 목소리가 바뀌는데 26년 동안 목소리 변한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자, 근데요. 네. 이렇게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이 배트김토 특별쇼 우리 백분쇼를 구경하러 많이들 오셨는데 네. 여기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신청곡을 받아서 여기서 직접 또 불러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노래만 들려드릴 게 아니라 네. 네. 원하시는 노래를 직접 좀 여기서 불러주시면 괜찮겠죠? 뭐 네, 한번 해볼만하죠. 제가 네. 그러면은 정혜경 씨가 객석으로 좀 나가셔서 그래요, 좀 준비를 그럼 하세요. 제가 가서 신청곡을 좀, 드릴게요. 예, 직접 받으세요.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번 가을에 무슨 좋은 또 계획 갖고 계시다면요? 네, 제가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제가 매년 그 자선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네. 83년에는 뇌성마비 네, 그래요. 아동들을 위해서 했고 82년에는 또 양로원을 위해서 그렇죠. 했고 네. 84년에는 그 저희 그 불우한 네. 선배 가수님들이 선배. 네.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분들을 위한 자선쇼를 했으면 했어요. 네. 올해가 아마 시기적으로도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올 가을에요? 네, 올 가을 9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계획으로 있고 이제부터 이제 준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적어도 1,000만 원을 모아서 해서 선배 네, 가수들에게 전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하하.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참 그 좋은 일 매년 하십니다. 자, 그 저 정혜경 씨가 준비되어 네. 있으시죠? 좀 여쭤봐 주세요. 신청곡 좀. 네, 혼자 오셨어요? 네, 둘이 왔어요. 아, 그러면 네. 옆에 계신 분이 아주머니신가 예, 보죠? 그래요. 근데 패튀김을 좋아하세요? 네, 원래 좋아해요. 네. 네. 근데 누가 먼저 오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가자고 했어요. 네, 근데 와 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와 보시니까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셔서 백분쇼 생방송하는 걸 보러 와 보시니까 기분이 지금 어떠시냐고요? 예,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것보다 항상 텔레비에서만 이렇게 레코드에서만 들으신 것보다 직접 보시니까 더 매력 예. 있죠? 예, 네? 그 자체가 생생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예. 매력 있고 생동감이 말이에요. 질질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질질 흘러요. 줄줄 흘릅니다. 줄줄. 줄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노래를 청해야 되겠는데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네, 이별의 노래. 네, 이별. 네, 패티김 씨 이별 좋아하세요? 예, 예. 왜 좋아하세요? 예, 쓸쓸한 이만다 좀 감동적 있어요. 네, 네, 네. 네 이별 그런데... 되시겠어요? 역시 대표곡인데 네. 이별 대표곡 중 그렇죠. 하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앉아 계신 신사분께서 보더면 부인께서 네. 이별이 아마 더 듣고 싶었던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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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될까요? 이별? 네, 이별. 네. B 플랫. 자, 저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금 즉석에서 신청해 주신 이별 힘찬 박수 좀 부탁 좀 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별은 뭐 다 아시니까요. 저거 같이 노래 불러주셔도 더욱더 좋겠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랑이지만 같이 노래하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 떨어져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 이별이 예. 그 발표하신 해가 몇 년이죠? 1973년. 73년. 네. 그러니까 만 11년 전 노래인데요. 그렇죠. 지금도 이 노래 그 외국인들 가운데 좋아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특히 저 일본 사람들. 그래요. 일본 노래 좋아하죠. 네. 자, 그럼 또 네. 다음 희망곡을 받겠습니다. 네, 이분은 여기 계신 아주머니한테 또 여쭤보겠는데요. 네. 아주머니 패티김 씨 노래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한 백리 밖에서 일부러 나왔어요. 백리 밖 어디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아주 이 아주 먼 데서 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이 방위동이라는 데 먼 데서 왔어요. 네. 네. 여기서 가자면 한참 가죠, 정말. 네. 네. 백리 밖에서 오셨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패티김 씨 오늘 패티김 스페셜 한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TV에서 봤죠. 네,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노래 청해 주시겠어요? 저는 특히 초우라는 거 참 좋아해요. 네, 초우라는 노래가 어떻게 나가죠? 처음에? 마음의 상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들려드릴게요. 같이 따라주세요. 네, 네. 부탁합니다. 특히 저희 여성 팬들께서 이 초우 참 좋아하시죠. 네. 자, 그러면 초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피아노 옆으로 갈까요? 제가 피아노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럼 편하시게. 피아노 네.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초우 부탁합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젖어오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 좋은 노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희망곡을 또 계속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를 여기, 네. 여자분 나와 계신데요. 패티김 씨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저력 있는 목소리도 좋지만요. 네. 생의 리듬과 생의 여유를 갖고 계셔가지고 네. 항상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드리는 주는 것 같아서 참 네. 좋아하고 있어요. 패티김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겠어요. 말씀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노래 청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서울을 노래한 서울의 창가 듣고 싶어요. 서울의 창가. 서울의 창가요. 그러면은 그 곡이 꼭 나올 줄 제가 알았죠. 네. 그리고요 이 노래야말로 우리 저 방송계 여러분들하고 또 텔레비전 보시는 그렇죠. 분하고 다 같이 해주셔야지. 그리고 노래 다 하시죠. 저기 끝까지. 밴드 저 리듬에서도 조금 좀 도와주세요. 맨 처음에 한 여덟 소절만 그냥 저 프리로 하겠습니다. 서울의 창가 그럼 보내드리죠. 자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다 같이 성격 치세요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이곡 모르세요? 낙엽은 지고 눈보라쳐도 변화 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헤어져 멀리 했다 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좀 같이 노래하시지? 이 곡 모르세요? 이 곡 다들 아실 텐데 한 번만 같이 좀 해주세요. 종이 울리네 One, two, three, four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방청을 하신 여러 팬들께서는 아 나도 패디킴하고 같이 노래했었다 그렇게 그잖아요. 무슨 화제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곡도 몇 곡 골라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태리 칸손의 우리 그
한국인들께서 참 좋아하시는 노래죠. 이토리 노래들을 참 무척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으시죠. 아, 모릴 다 모레 보내드리죠. Sento sfuggirmi dalle dita, ogni via della vita, e so già quel che aspetta me, morir d'amore. Visto che il mondo mi accusa, ogni via resta chiusa, non saprò quando me ne andrò, morir d'amore, piena di problemi, vede solo quegli schemi, entro che io non entrerò, morir d'amore. Odughi chi muore Sırsıran İlgandı o Ne kadın Sırcan Suge Sarani Ne Haru İtül Murudu Seorun Hırlaman 그림을 왜 난 못 있나 gente piena di problemi vede solo quegli schemi entro che io non entrerò morir d'amore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내드릴 곡은 역시 제가 그 아끼고 그 사랑하는 곡 중에 한 곡이 되겠죠. 만 10년 전에 동경국제가요제에서 입상됐던 사랑은 영원히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꿈 속에서 처음 그대를 만났네. 샘물처럼 솟는 그리움 오색에 무지개 돼 두 높은 하늘을 물들이면서 사랑은 싹 돋네. 아지랑이 속에 감사합니다. 야, 숨 쉴 시간도 없이 그냥 참 너무하시는데요. 이제 거의 지금 아마 100분 쇼 끝나갈 시간이 돼가고 있겠죠? 제 프로그램에 노래가 자꾸 점점 줄어드는 거 보니까. 다음 역시 외국곡 중에서 아도로 무척 좋아하시는 팬들 많으신 것 같아서 보내드리죠. 도로 la Jaén que nos vimos la noche cuando nos conocimos adoro las cosas que me dices los momentos felices los adoro vida mía adoro La forma en que sonríes y el modo en que a veces me ríes adoro las dedas de tus manos
los besos que nos damos, los adoro vida mía, y me muero por tenerte junto a mí, cerca, muy cerca de mí, no separarme de ti. Y es que eres mi existencia, mi sentir, eres mi luna, eres mi sol, eres mi noche de amor. Adoro el brillo de tus ojos, lo dulce que hay en tus labios rojos. Adoro la forma en que me miras, y hasta cuando suspiras, yo te adoro, vida mía.별빛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정열의 검은 머리, 아름다운 사랑아. 돌시 귀한 두 라비오스 adoro la forma en que me miras y hasta cuando suspiras yo te adoro vida mía yo te adoro vida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100분 쇼 거의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청을 하러 일부러 오신, 특히 백리에서 오신 부인께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여러 팬들 무척 감사합니다. 그리고 댁에서 보신 여러 시청자들, 즐거운 시간 가지셨기 바라면서 다음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끝으로 저의 근래의 신곡, 근래의 히트곡 중에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때 곁에 잠들고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봉주 씨와
악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때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좁은 철새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안녕히 가십시오.